예, 그걸 조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운명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운명 안에 정죄함 없네 결코 없네 생명의 운명의 법 안에서 참 신기한 해방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지 생명의 성경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운명 안에 정죄함 없네 결코 없네 생명의 운명의 법 안에서 참 신기한 해방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생명의 운명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 제가 바로 화답 드리겠습니다. 예, 저 뭐 그동안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 뭐 우리 간증 없이 그냥 짧고 말씀만 하시고 뭐 한 30분 뭐 40분도 안 되게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턱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몇 주 동안 밥은 먹고 반찬은 안 먹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독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니까 한 55분 하셨어요. 그죠? 확실히 이 커뮤니케이션은 같이 이렇게 주고받아야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저지 이렇게 팍팍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너무 이렇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부드럽고 죽은 그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이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이번 주 1월 22일 금요일부터 1월 24일 금요일 일요일까지 24일 일요일 금토일 저녁 7시 초등부 온라인 겨울 캠프를 합니다. 와, 그래서 박수. 벌써 공지가 됐어요. 준영이 박수. 좋아요. 예, 네, 뭐 이모티콘 날려주세요. 근데 준비물은 오늘 2시에서 3시 사이 어린이 교회 교육관 앞에서 준비물 저희들이 나눠줍니다. 부모님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기어라 안 들려. 기어라 안 들려. 지금 들려요? 들려. 광고는 나갔어요. 광고 나갔어. 예, 그러면 예 간증하겠습니다. 예. 다 다행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거를 기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요일이잖아요. 말씀 드릴 때마다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땅으로부터 늘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이 출애굽의 경험이 이 유월절의 경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디에서 제 원형을 찾겠습니까? 원형을 찾을 데가 없어요. 세상은 다 바벨로 가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속성이 있어서 그 속에 있으면 계속 그것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온라인에 들어오면 내 원형을 찾으니까 이 원형의 사람들을 찾으니까 내 가족, 내 형제 온라인이 맺어준 이 영의 가족을 생명의 운명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형제들을 찾았어요. 와, 할렐루야. 고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죠. 아멘. 오늘 늘 먹는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이 이제 우리 체질이 되어서, 그죠? 체질이 되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체질이 됐으니까. 제가 혈액형이 O형이고, 저는 뭡니까? 겨울철에, 우리 장인어른이 농사 짓잖아요. 무를 너무 좋아해요. 시원하고, 뭡니까? 낳는 거. 그거 먹고 나면, 참, 오늘 김치원 목사님이 그 무처럼, 김치원 무를 너무 잘 먹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생명의 운명의 그리스도의 운명의 법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지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떠들었잖아. 다음 내 할게. 그래. 한솔이 반갑다. 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지 않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한 운명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건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목사님. 우리가 그 예수 운명 안에 함께 이렇게 한 운명 안으로 짜여졌다는 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 말씀은 늘 우리를 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더 이렇게 다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먹기 좋게 그 운명을 한때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요리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또 먹으니까 너무 먹기가 좋습니다. 아, 오늘 베드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사실은 베드로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이기도 한 성분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 운명이 싫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당한 그 예수의 운명이 보기 싫을 때는 진짜 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것이 참 저주로 보일 때는 진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아, 진짜 멀리 도망가고 싶고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할 때는 야, 베드로처럼 죽는 데도 따라가고 모두가 버릴지라도 내가 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그 예수의 마지막 운명 안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당한 그 운명 안에서 하나로 발견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멘.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뭐죠? 어린 양고기. 어린 양고기. 그 주님 자신이 무교병이고 쓴나물이고 민양 자신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 요셉이 그 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야, 정말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요셉의 운명이나 야, 우리 인생을 봐도 진짜 뭐 재수 없고 뭐 다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예수 한 사람이 운명 안에서 이렇게 다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야,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와, 진짜 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은 그 종교에서 늘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야, 그럴 때는 모르겠던데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진짜 그 운명이 아니면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당한 그 운명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가 대신해서 죽었구나.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남김없이 보여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나와 다르지 않다. 한 운명이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운명. 이 말이 저주스러울 때는 진짜 야 이게 먹히지 않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높이 다른 것을 바랐던 거죠.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가 다른 것을 바랄 때는 이게 도저히 먹혀지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으로 보여지질 않고 내 자신이라는 게 너무 저주스럽더라고요. 근데 야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내 운명을 이렇게 내가 결국은 그렇게 매어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이 운명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운명, 내가 실어버린 바 된 운명을 이렇게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앞에 먼저 죽임 당해서 먼저 고난을 겪어서 완전하게 제물이 되신 그 한 사람의 운명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시원 목사님 말씀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야, 더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잘게 정말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우리한테 양식이 되신 오늘 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운명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은혜님. 예. 준혜입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오늘 뭐 형님, 저하고 형님 어디서 하나 됩니까, 형님? 예. 예? 야, 하나 될 자리가 없습니다, 형님. 야, 그런데 뭐,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님 저하고 하나 되네, 그지? 야, 네. 참 감사합니다. 내가 형님을 먹었기에 제가 형님을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형님을 먹을 수 없는 제가 사람이었으며, 형님하고 제가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시몬도 그렇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자리를 지킨 막달린 마리아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가 아니면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유다, 가룟 유다, 베드로, 결국은 예수를 따른다 했지만 다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아직까지 여유가 남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떠나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다른 양식을 먹을 게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다니의 시몬과 막달레 마리아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며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님하고 아버지 목사님, 형님 목사님 내가 먹지 않으며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것이 제 인생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에 감사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기웃거리고 늘 그 세상을 기웃거리고 여유가 남아가지고 섞여가지고 혼잡한 인생이었는데 정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격에 자리에서는 제가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촉박한지 정말 유월절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거치고 결국은 그 방에서 어린 양고기를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거야. 빨리 먹어야 되는 거지요. 야, 이것을 먹는데 제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고 결국은 제가 교회에 붙어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 형님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형님 참, 우리가, 교회 선생님하고 제가 뭐 하나 된 지는, 어, 하나의 운명을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형님이 그 인격이 아름다운지, 너무 먹기 좋고, 아, 정말 고운 가루가 되신 형님은, 제가 너무 먹기 좋습니다. 아, 참 이것이, 아, 다 한 운명이구나. 운명은 결국에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우리가 운명 가는 걸 벌써 지어진 인생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것은 정해진 길이더라고, 정해진 길. 이 길을 벗어나니까, 인생은 늘, 분명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가정에 오면 우리가 항상 사망에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니까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데, 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잠결함 되는 인생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인생 같고, 하여튼, 치은의 목사 형님과 제가 하나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자리. 아, 이 자리가 만유가 포함되는 자리구나. 더 깊게 아십니다. 오늘 정말 유월절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다 함께, 떼어서 먹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회가 형제 자매들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간증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마태가 기록을 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영원히 그 함께 할 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도 정말 예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고 그 목사님 안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몰랐고 참 그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 길만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이고 잘은 모르지만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랬다면 아마 모든 있을까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그 김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을 제시해 주시면서 마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정말 영원히 그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축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어떤 축복을 줬냐고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안식하는 그 축복을 주셨더라고. 저는 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최소한 누구랑 같이 정도는 돼야 될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변치 않는 바꿀 수 없는 진동치 않는 예수와 연합되는 이 자리를 정말 주시고 나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참 안식을 얻게 됐어요. 아, 할렐루야. 노력도 아니고 결단도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사람에게 제안을 주셨지만 그것이 참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영수 누나도 보이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멘.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기열이 키 큰 기열이 있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니 바꿀 수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안식이 됩니까? 이열래 목사님 앞에 가서도 김천 목사님 앞에 가서도 하나도 다르지 않는 마태가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 발견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이 운명 안에 안식하게 하신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할게요. 김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 부름 받아 왔는데 사실 교회 안에 와서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인생이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의 정말 갈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본성 안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동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죽는 데도 같이 가고 뭐 어디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갈망이지만 우리 본성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된 그 사람이 내 생명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지도 않고 정말 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먹이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로 자기 자신을 먹이신 분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부풀려진 분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명 안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안에 있는 그 운명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운명을 전시하고 그 운명을 사시고 그 운명을 살아내시는 분 앞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구나. 그 함께 포함될 때 그 내 선악과를 먹은 그 옛사람도 함께 포함돼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 이외에는 정말 내 뜻에서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끊임없이 그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나물인 진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계속 먹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안식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 얼마나 그 자리가 진짜 안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진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다 불안해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정말 좋았던 거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 우리 기호가 맞는 것까지라도 그 친한 거 뭐 그것까지라도 나중에는 하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좋은 것까지라도 다 안식이 없어요. 거기선 불안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안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를 깊이 표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그 양식을 먹고 우리에게 그 양식을 분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계보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너무 이게 우리를 하나로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 길이 끝나신 분을 먹고 우리도 내 길이 끝나서 그 하나님 예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어린 양 고기를 먹여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만 얘기하고 저 양문에 숨어.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말씀 듣고. 저희 새 가족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 예수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가. 예수를 먹어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저만큼 제 길을 가고 싶고 또 친구들과 하나 돼보고 해봤지만 영원한 것이 그 운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운명 안에서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 운명이 발견돼야 되는 게 너무 맞고 정말 다 너무 싫고 저도 가끔 너무 싫고 한데 정말 그 변치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너무 안식이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정말 누구도 하나 되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김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었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정말 이 예수 안에서 내가 구속되고 구원이 됐구나 이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실제적인 성찬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어제 오늘 양문의 소모임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의 떡과 그 피와 살을 같이 나누고 제 피와 살을 또 함께 나누는 걸 보면서 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 이 운명 안에 포함된 그 인격을 분배해서 떡을 서로 나누는 것이구나 너무 깊이 알아지고 아, 네.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말씀 너무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 간증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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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선수님 화이팅. 오늘 그 유월절이신 예수를 그 먹고 마시라 그 말씀인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우리가 다 포함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 그 요셉 뭐 이렇게 그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게 우리가 다 포함되는 사람인데 유독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예수에게는 그렇게 그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이제 가장 그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고 그 가장 그 멸시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포함되고 싶어도 이제 그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 없는 자리가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그 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참 그 먹고 사는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막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매일 그 말씀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경작되어져서 그 인격으로 이렇게 그 표현되는 사람으로 되니까 저절로 그 십자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로 들어가면은 내가 평안을 얻고 또 나오면은 또 흔들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되풀이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여기구나. 예, 저절로 그 자리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 이게 참, 요즘 제가 이제 알아지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항상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방황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 그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참 그 살다 보면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 들어오면은 그 흔들림이 전혀 그 요동치 않는 자리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참 그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
4편에 보좌 우편에 이제 두셨듯이 아, 그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인데 가장 높은 자리로 이렇게 그 완전히 그 역전이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렇게는 인생이 얼마나 그 행복하고 저절로 이제 그 자리에서 감사가 이제 넘쳐나오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네. 아, 이것이 알아지니까 정말 그 요즘 저는 그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그 박강석 형님이 뭐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지만 주밖에 복이 없는 인생이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뭐 그 주밖에 복이 없다면 다른 복은 그 얼마든지 많은데 왜 주밖에 복이 없었고 막 이렇게 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게 아 그러니까 이 사망 감옥이 다 막히니까 가장 낮은 자리 그 내려가 갈래야 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딱 들어오니까 아멘. 정말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멘.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아멘. 참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그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이렇게 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그 들어오게 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요. 아멘. 이렇게 그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 내 안에서 그 인격이 되어 그 경작된 인격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그 복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그 성공한 것이 아, 이 자리구나. 막 이렇게 알아지니까 과거에 그 세상에서의 그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여러 형제들과 이렇게 그 함께 그 연합되고 건축되고 이것이 이제 그 광주의 그 판자 조각이 되어서 그 하나의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광주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대전에서 하겠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대전 다음에 제가 할게요. 아, 언니 오빠들 동생들 너무 반갑습니다. 김태 목사님 반가워요. 서울 찍고 대전. 서울 찍고 대전. 아 서울 찍고 대전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대전 금요일 날 우리 그 금요일마다 민숙이 그 순모임을 하는데 바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45강 출애굽의 노정 중에서 유월절을 준비함 바로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내 그 피와 살을 먹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 정말 그 당신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어린 양 고기고 쓴나물이고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먹으라고 했나? 그 양식을 먹고 그 자리에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이열래 목사님께서 그 유월절이신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로 우리에게 어제 그 유월절 그
성찬을 베푸셨고 오늘은 김치현 목사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우리에게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말 그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잡고 싶어서 파랑새를 잡고 싶어서 높은 곳에 있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탐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그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보면서 이게 자기 자신이구나 하고 알아내셨고 또 그래서 그 길로 가셨고 목사님이 그걸 또 알아채시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또 해주셨고 오늘날 김치현 목사님은 또 자기 자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이 오늘 성찬식을 배설한 거거든요. 근데 뭐 저 높은 곳에 있는 몇 사람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좌절하게 돼요. 소망이 없어.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그 양식을 먹고 당신 자신 모두 자기 자신이 유월절의 그 제물인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인 그 양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무교절은 그 유월절 다음 날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7일간은 평생이라고 했어요. 이 평생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있어야지 먹지. 세상에는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 널려 있어요. 그걸 먹다 보면 우리도 그 체질이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어서 막 억지로 먹은 게 아니고 쓴나물을 진짜 먹기 싫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 45강에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는 감기를 낫게 하려면 안 먹으려고 해서 코를 잡고 약을 억지로 털어넣는다. 억지로 순종을 하게 한다. 근데 그거 먹기 싫지만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어린 양 고기, 쓴나물, 무교병이 널려 있으니까 먹기 싫은 양식이 아니고 아름다운 양식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고 그 안에 축복이 있구나 하는 양식을 우리가 눈으로 증거하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먹는 거죠. 우리 여기 뭐 선미와 한철이도 있고 아까 영숙이도 있고 쭉 있었는데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지어진 그 운명 피하고 싶은 거 정말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 그거 너무 많잖아. 그런데 그 운명이 그 운명을 경작하고 살아내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양식과 비교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교회 덕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좋은 양식인 줄 모르고 또 이상한 양식을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얼마나 우리 지체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가. 여기 대구에 있는 지체들도 자랑스럽지만 저는 우리 대전에 정말 우리 대전에 있는 식구들은 대구 형제들이 모르는 식구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되면 다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있는 양식 누가 이렇게 해주는 좋은 양식을 먹으면 그건 만나를 먹는 거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경작해서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소출로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되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문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먹이는 거다. 내 자신을 먹여야 되죠. 거잖아요. 내가 그런 양식이 안 되면 내가 엉뚱한 양식이 돼서 엉뚱한 양식을 먹으면 엉뚱한 대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런 양식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이고 오늘 김치현 목사님 하신 말씀도 나를 먹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간증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나를 먹으란데 냄새 나고 맛이 없어 못 먹어. 근데 너무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쓴 거 같고 하여튼 뭐 부풀리지 않아서 부드럽지 않은 빵 같은데도 먹어보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양식이 되고 나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얼마나 이게 비밀 속의 비밀인지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는 뭐 형식으로 하는 성찬식은 없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우리 뭐 월화수목금토 우리 대전은 월요일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성찬식을 합니다. 매번 그 이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우리가 그 운명으로 가는데 우리 자신도 어느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 그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 되어주신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동생들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대전교회 사랑합니다. 대전 찍고 대구 다시 하겠습니다. 찍고 대구. 네, 김현지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결혼 유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최소한 저기는 안 포함돼야지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고 조금 더 심한 사람들 포함하려고 성경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정없잖아 있었는데 오늘 뭐 싹 다 같이 한 자리로 확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시니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주고 있던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아, 그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역시 예수의 죽음을 몰랐던 그 자리에서는 제가 너무 포함이 됩니다. 너무 포함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의 운명에 이 죽음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아,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는 거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먹으면 된다 하시니까 너무너무 다행이고, 야, 내가 뭐 재료 구입해서 조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거기에서 정말 그 어린 양 같은 무교병 같은 쓴나물 같은 인격들이 정말 즐비한 우리 교회 정말 진짜 끝내주는 부패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간증 듣다 보니 정말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와, 막 간증을 하고 싶게 아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그 이 운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운명, 내가 바꿀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참 절망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아,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승리하셨구나. 야, 정말 저도 그 승리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내 의가 섞인 성취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 의를 썼고 내 노력을 해서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잠을 2시간만 자라, 3시간만 자라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성취하려면. 야,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이 아닌데 내 앞에 언니 오빠들의 인격,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 확실한 그 성취, 확실한 승리들이 즐비해 있고 그것이 제가 먹은지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도 찌고 그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늘 성찬식을 성찬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 어디 찍을랍니까? 빨리 찍어보세요. 애누라, 애누라. 아, 오늘 김수현 목사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고, 또 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주에 좀 막 어떻게 이러시는지. 아유, 이렇게 우리에게 줌을 열어주셔서 말씀만 먹고 정말 허탈하게 목사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해결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먹은 것을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줌도 열어주신 기회에 너무 감사하고. 아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은 다 똑같지 뭐 이러는데, 아, 우리는 남다르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세상에서는 같으면 안 돼. 내가 너와 똑같냐? 이래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자리. 베드로가
베드로 가론 유다 이제 먼저 떨어져 나가고 베드로는 끝까지 이제 나는 죽는 데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 그 말고의 길을 베는 자리까지도 나는 너희랑 다르다. 이렇게 특별함을 그 특별함을 끝내시는 거.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지 뭐. 아, 그 하나지 뭐 하는 자리.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피조물이야. 다 하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가장 불행하게 되는 마지막 자리가 그 나를 특별 대접해라 이거거든요. 사실 그 문둥병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래지는 자리인데 특별할 게 전혀 없는 내가 그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 없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내 운명이 가장 특별해지고 싶은 순간에 내 운명이 그대로 여지없이 폭로돼서 할렐루야. 내가 진짜 정말 주님이 정녕 죽은 자라고 선고한 그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내 특성, 그 내 어떤 특별함, 나는 이런 것들을 그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기한 소원이 생긴 날이 있거든요. 아,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싶다. 그냥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소원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왜 이런 소원을 갖지? 그랬는데 우리 작은 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아버지가 원래 그 모든 자식에게 그러시잖아 이랬더니 어머 내가 너랑 똑같냐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내가 가슴이 그렇게 그날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이에 모든 사람이 하나다라는 말씀 안에서 젖어들어 살다 보니까 내가 너와 똑같냐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제간에도 다 달랐구나. 다 달랐구나. 그게 세상이구나.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베드로가 그 특별한 자리가 끝나는 것처럼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싶은 그 특별한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특별해진 거지 실제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운명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는 자리는 오직 그 십자가에서 그 길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열려져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자리를 우리 안에 이렇게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네. 나와 다름이 보이는 자리가 그 내 기반이라는 거죠. 나와 다름이 보이는 자리가. 그 모든 우리의 존재 기반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기반으로 바꾸셔서 또 나를 특별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 자리를 끝내시는 게 아멘. 흰나물이 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먹혀진 거잖아요. 내가 아멘.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분이어도 좋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냥 존재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무 만족이 되는 아멘 보내주셔서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이것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나밖에 섬기지 않는 광기로 가득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항상 자기 존재 기반이 돼가지고 누구나 자기를 해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져서 내가 누구를 해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해치는 마음이 없거든요. 아멘. 내가 누구를 유익하게 할 실력은 없지만 남을 해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 구속하셔서 정말 누구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나를 알아가는 내가 누구에게 나로 출발한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좋게 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내가 좋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아멘. 목사님도 우리를 보는 눈이
균일하게 이렇게 돼서 목사님이 균일하게 본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는 약간 섭섭할 수 있는 자리지만 똑같이 나를 보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선미, 너무 감사하고 간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간철아 선미, 간철이 선미 좀 나와라. 아멘. 간철이 선미.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철이 선미 할게요. 저 한철입니다. 한철이 반갑다. 예. 한철이 네가 미리어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래 지금까지 살았다.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오신 줄 알아요. 한철이가 미디어 보내줘가지고 지금 오늘 왔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시옥 목사님 계셔갖고 제가 그 비디오 보냈어요. 아멘 아멘. 그래 이 연애를 뭘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유. 아멘. 김시옥 목사님이 계신 그 그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멘 아멘. 저자는 그 그만으로도 감사하죠. 오 주여. 아멘. 아 주여. 할렐루야. 그게 우리 운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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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녕히 가. 됐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네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이, 이렇게 진한 사이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제가 붙들고 살고 싶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종교 생활에 있을 때.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왜 불안했나.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불안했다 하셨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참 근본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의 대답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항상 그게 그런 말이었나 이렇게 늘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제가 전혀 몰랐던 뜻을 다시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게 유월절을 지키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예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알고 대치되었지만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도 그 운명에 함께 동참이 된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어려운 말이 나를 먹고 마시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나를 먹고 마셔라. 어떻게 그 사람을 먹고 마시는지. 근데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예수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걸 아셨나 봐요.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운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은 아셨을 거잖아요. 그 정해진 운명을 아셨을 거잖아요. 십자가로 갔을 때. 근데 그게 제자들한테는 전혀 감도 없고 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근데 결국 나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신기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 목사님을 먹고 마실 수 있었는가, 오늘.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말씀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르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못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열은 길은 내가 닿더라고요. 내가 결심한 건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늘 불안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운명의 자리, 가장 바닥인 그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 그 예수를 먹고 한 운명으로 발견되어진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우리가 목사님하고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운명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나 정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더니 그래서 보라고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해답이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안에 있었구나. 이 큰 비밀을 저에게 오늘 이렇게 활짝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스피커가 꺼져 있어서 그런데 한채영 제가 말씀 끝날 때까지 몇 번이나 저보고 김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냐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여러 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채영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서 제 역할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목사님. 김철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나, 지금 한국에 계신다, 지금도 교회에 계신다, 한채영한테 저는 늘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한채영 덕분에 하시는... 지금 한국에 왔다. 김철 고맙다. 그러니까 계신 자체로,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또 이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문경, 문경. 예, 문경 가겠습니다. 다음에 문경입니다. 예. 지금 정말 오늘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우리 목사님 정말 1년 만에 뵙습니다. 사진상으로라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운명을 안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운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우리가 운명을 말하고 또 운명을 알아듣고 이런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시작하시는데, 왜 이 두 사람이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없었는가? 잘 들리? 안 들리는가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예. 들려요.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운명에 동참할 수 없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 베드로하고 가룟유다하고 이건 참 두 사람이 다르지. 이건 뭐 베드로는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그래도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 주님의 죽음에 참여치 못함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저의 운명을 더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뭐 제가 무엇을 해서 우리 주님의 운명에 참여가 되겠어요? 버리는 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뭐 잘 버리나 못 버리나,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거지 뭐. 팔아먹거나 뭐 뒤돌아서서 가거나 뭐 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치 못하는 자로 알게 하심으로써 아 이게 우리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에 동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럼 이걸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분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정말 그분의 그 운명을 보면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이게 먹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간증하신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도 정말 네가 요리해서 먹어라 이러면 참 못해 먹을 텐데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운명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그냥 뭐 밥상 차려놓은 거 와서 그냥 뭐 숟갈 들고 먹으면 되는 이런 그 세계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야. 주님은 정말 순전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또 인격적인 떡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이런 그 운명으로 우리를 먹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알고 다시는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세계에 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게 하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찬양 우리 자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마이크 옮깁니다. 저는 길게 안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거를. 우리의 유월절인 어린 양이신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당신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인격적인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운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함은 같음을 알게 하시고 저도 가룟 유다나 저나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제 저의 운명이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목사님의 운명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 형제가 목사님 우리 집에 있을 때 이런 형제가 아니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운명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기뻐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그때 이런 형제가 아니었는데 누님 형님 예양분을 먹어가지고 잘 볶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하나 아까 제가 빠뜨렸네요. 그 중고등부 졸업식이 학교마다 이제 지금 있는 1월 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졸업식도 해야 되는데 졸업식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라도 이어가고 또 주변에 보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남학생은 송교영, 김명근, 최재훈, 장동규, 허진영 다섯 명이고 고3 여학생은 양현진, 정고은, 이보배, 오나은 네 명입니다. 그리고 중3 남학생 허수혁, 홍민기, 이준상, 김진근, 김양명, 박재성, 김애노 중3 여학생은 마수영, 송혜원, 강채영, 김아람 이렇게 한 20명 됩니다. 이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이 졸업식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제가 저 한마디 될까요? 마지막으로 저 오늘 목사님이 김천 목사님이 유월절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공의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한 2박 3일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녀의 집에 갔었어요. 2박 3일로 덕호원천사로 주녀의 집에 갔었어요. 자매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 야가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또 우리를 접대하면서 이래 보니까 거기 찾아가는데 보니까 첩첩산골 골짜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소를 받아 내비를 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이거 내비에 자문금 입력했나 싶어보니 그 주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면서 2박 3일 보낸 결과 야 죽은 여인이 어떻게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또 이야기하는 게 자매한테 완전히 구속당했더라고요. 응? 참 아무리 말로 6월절이니 어린 양이니 십자가 캐도 그 본인의 어떠함을 보면서 우리가 묵고되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보여줬을 때는 그게 나한테 엄청난 양식이 되는데 뭐 나도 이 인간이라 준여이 보면 이렇게 했는데 오번에 보면서 요한이 밤모섬에 가신 운명을 그대로 알겠더라고. 지가 운전을 할 수 있나 뭐 준여이 잘하는 거는 뭐 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 목소리 크고 배사기 빠르고 뭐 어두운 암흑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할 줄 몰라도 그런데 그 살 첩첩산골에 같이 지가 운전 못하지. 택시 불러야 골택시 불러 타고 나갈 수 있지. 그러면서 자매 말만 기억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나한테 너무 은혜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참 나한테 보여주는 게 다시 한번 내 자리를 보게 되고 그걸 묻게 되면서 참 너무너무 참 인격 여행을 하고 갔다 왔어요. 내가 한마디로 유월절 여행을 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준여를 찬양할 줄 알 수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생명을 양식을 먹으려고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묵는다 하는 건 자기 의의고 그런데 참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세상에 살 수 없는 인간을 저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 이렇게 살게 해주고 이 하나님 나라 건축하게 해주고 항상 소마 밤모섬에 갇힌 운명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될 인생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뛰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 준 성자들한테 감사하며 한 잔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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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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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